안녕하십니까. 예, 김종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여름에 어시장 전어축제 홍보 행사로 저희 마산의 오동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또 굉장히 이렇게 통술집 이런 거로 유명한 거리였는데 지금도 예, 많이 유명합니다. 예, 많이들 찾아주시고 예. 여기가 저희 이제 그 오동동 상인회에서 이제 요좀 홍보를 부탁해서 행사를 한 건데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를 저희 팀에서 합주를 한 겁니다. 저희는 앙상블 팀은 아니고 그냥 막 때리는 팀입니다. 막 연주하는 팀입니다. 멜로디 연주하고 오브리 넣고 그냥 신나게 하는 팀입니다. 일단 음악을 조금 들어보시고 제가 구간별로 어떤 오브리가 써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이게 촬영하시는 분이 잘못 고속 촬영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훅 흘러가는 화면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이 화면도 제가 좀 살리느라 힘들었는데 예, 이렇게 또 선생님들에게 의사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저기 화면 맨 왼쪽에 지금 음량 보고 계시는 저분이 저희 단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저기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이제 이번에 모든 어시장 축제 책임지시는 사회자 분이시고. 같이 주임새를 넣어주셔가지고 즐거운 공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누님, 저 여자 아리따운 누님 두분 계시고요. 저희 여기에 펜타곤 색소폰 합주단에 꽃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저희 회장님이시고요.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테너를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 회장님하고 이제 저 단장님이 이제 번갈아서 테너를 잡으시고요. 알토는 3명입니다. 일반 앙상블 팀처럼 이렇게 악보를 탁탁 맞춰서 하는 팀이 아닌 그때그때 그때 자유롭게 이제 연주하고 그냥 신나게 뭐 다리도 들고 이렇게 하는 팀입니다. 자, 구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설명드리면 테너 키로는 좁혀 없는 거. 예, 그냥 테너 키로는 C키입니다. 좁혀 없는 거고. 그래서 알토는 5도가 높은 샵한 개짜리 예, G 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써인 스케일은 펜타토닉 스케일이 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테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레 미솔라 도레 미솔라 총 다섯 음을 주로 썼고 만약에 알토 키로 설명드리면 알토의 펜타토닉 스케일이 솔라시레미 솔라시레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브리를 쳤기 때문에 제 테너 키인 그 개명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전주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밑에서 치는 게 도도라 도도라도 이것만 치고 있습니다. 도도라도 도라도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너 키로는 C 코드이기 때문에 C 코드의 코드 톤은 도, 미, 솔이 되겠습니다. C 코드의 코드 톤은 도, 미, 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도라도 이렇게 쳤기 때문에 라는 코드 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보입니다. C 코드에서 코드 톤은 도라고 해서 그 도를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도레미솔라기 때문에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첫 음을 코드 톤도 썼다고 보여지고 펜타토닉 스케일에 있는 도하고 딱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브리 애드립을 배우실 때첫 음을 코드 톤과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이 같게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은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코드에서 코드 톤이 도, 미, 솔이고, 또 펜타토닉 스케일 관점에서 보면 도, 레, 미, 솔란데 그 도를 썼다고 해서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서 첫음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라는 코드 톤은 아니고 펜타토닉 스케일 있는 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은 코드 톤과 펜타토닉 스케일의 공통음을 쓴 거고, 두 번째 음은 코드 톤은 아니고 펜타토닉 스케일을 쓴 겁니다. 그래서 리듬만 변경해서 간단한 두 음을 가지고 도, 도라, 도, 도라, 도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렐레도 렐레도 이런 음을 썼습니다. 이것은 지금 코드 톤그 잠시만요. 여기 화면에 예.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거로 테너 키로 G 코드이기 때문에 G 코드의 코드 톤은 솔, 시, 레가 되겠습니다. G 코드의 코드 톤은 솔, 시, 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옥타브 레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면 펜타토닉 스케일 관점에서 펜타토닉 스케일이 도, 레, 미, 솔, 라이기 때문에 코드 톤도 레고, 펜타토닉 스케일의 레니까 공통으로 첫 음이 들어가서 딱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렐레도 렐레도 했는데 그 도는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도는 되지만 코드 톤의 도는 안 되기 때문에 스케일로 연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음은 코드 톤과 펜타토닉 스케일의 공통음, 두 번째 음은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을 써서 자연스럽게 연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솔라도 솔라도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음은 코드 톤, 그리고 두 번째 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음은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인 라도를 써서 적극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그악 여기 엘프 반주기에 아래 악보를 오브리를 보니까 연주를 해보니까 많이 신나지가 않아서 그거를 좀 응용을 해서 요거를 해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 합주단에서 몇번 연습을 하고 어떤 게잘 어울릴까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많은 연습이 또 적흥적 오브리의 또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냥 코드 톤인 여기가 C 코드거든요. 그냥 미미미 하고 다음번에는 미미미 하면서 밴딩을 넣어서 그냥 똑같은 음에다가 그냥 코드 톤 똑같은 음에다가 마지막에 변화만 주었습니다. 갑자기 스님이 출몰을 하셔서 흥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스님은 저의 팀 멤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저 F 반주기의 아래쪽에 파, 파레, 파, 파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음은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펜타토닉은 말씀드린 대로 도, 레, 미, 솔, 라인데 첫 음이 펜타토닉 스케일이 아닌데 코드 톤에 맞춰서 파를 잡았고, 파는 요번에는 공통상이 아니지. 잡았고, 뒤에 레는 펜타토닉 스케일의 도, 레, 미, 솔, 라 중에서 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주기 밑에 있는 그런 영상을 분석해 보시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분석이 되시면서 응용이 되십니다. 차후에 제가 이제 기초 강의 1강부터 새롭게 제작을 해서 이런 원리와 함께 동영상 화면을 찍어서 다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여사님들에게 작은 아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쉽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미레 미 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안 까먹기 위해서 들은 소리를 지금 안 까먹기 위해서 조금 빨리 말씀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레 미 솔라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는 그 코드가 C 코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미가 코드 톤도 C 코드니까 도미 솔. C 코드의 코드 톤이 도미 솔인데 거기에 코드 톤에도 해당하고 펜타토닉 스케일인 도레미솔라에서 그 미에도 해당돼서 딱두 개가 만족합니다. 그럼 다음에 미레니까 레는 코드 톤은 아니고 펜타 스케일의 음이고 그 다음에 미는 다시 코드 톤이면서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이고 솔도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이면서 코드 톤이고 라는 코드 톤이 아니고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이고 다시 도는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이면서 동시에 코드톤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첫 음을 코드톤과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에 탁 통일되도록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모든 이제 오브리가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이런 약간의 규칙을 정하가 이렇게 넣어 보시면 제가 차후에 강의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하면서 이렇게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렇게 이제 다리를 들고 이거 하는 거는 앞에 원래 한 10분 정도 관객이 있으시다가 초반에 공연할 때이 공연이 이제 안에 골목거리에서 굉장히 소리가 크게 울리고 하니까 대략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약간 제가 부풀려서 한 300명 정도의 저 공객분들이 아주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저도 호응에 붙여서 이제 악기를 들고 다리를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장님도 다리를 드시기에 네, 저렇게 움직이면서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늘 오브리에서 중요한 게 음의 나열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임팩트를 주고 어떻게 리듬을 쪼개냐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길게 3옥타브 미, 미 하면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오브리입니다. 현란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음을 나열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오브리가 아니라 한 음을 쭉 뽑아서 이 고조되는 분위기에 사람들이 숨이 멎도록 쫙 뽑아버려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오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쭉 뽑았습니다. 예전에 이걸 쭉 뽑은 게 보니까 효과가 커서 기억해놨다가 이 부분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체를 숙이고 미를 쭉 뽑아줍니다. 특히 테너를 부시는 연주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보일 때는 쫙 몸을 숙여서 쫙 뽑아줘야 강력하고 맞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보시면 제가 손을 악기에서 탁 떼면서 튕겨 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일종의 관객들을 더 고조시키고 흥분시키는 쇼맨십의 일종으로서 선생님들도 이런 거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객들이 즐길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거 하나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손을 떼면서 툭 악기를 튕겨주는 겁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손을 맞춰주는 겁니다. 손은 이제 춤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 하면서 탁 하면서 다리를 올려서 임팩트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 선생님이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손님 혹시 초상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버를 칠때 똑같은 도음만 치고 있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 계속 도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음악에서 같은 음만 임팩트를 주면서 강력해도 사람들의 관객을 굉장히 기분 좋게 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코드 톤인 미미미미미미만 하고 있습니다. 미미미미 하는데 이 코드 톤이 코드 톤도 될 뿐만 아니라 펜타토닉 스케일의 구성음인 도, 레, 미, 솔, 라 중에서 미도 해당되니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고 저쪽에 그 많은 그 분들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옆 가게 들어가셔서 맥주 그냥 생맥호프 그 유리 큰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500cc 몇 잔을 갖고 오셔서 가게에서 그냥 사 오셔서 수고했다고 맥주를 입에 넣어 주시고 아, 이 공연 때 정말 관객과 함께 하나가 되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관객과 호흡하고 같이 하는 음악을 위해서 아, 우리 연주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물론 점잖고 이렇게 연주하면서 감동을 주지만 기쁜 노래 할 때는 함께 호흡해서 아, 나와 같은 이런 느낌을 관객들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관객들도 즐겁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어떻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공감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음악, 그게 바로 음악이 있다는 본질 같습니다. 저도 늘 선생님, 여사님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조언과 이런 충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